안녕하세요. 드럼 안승욱입니다. 이번 강좌는 우리 드럼 스토리 채널에 더블킥 훈련법이라고 있는 영상에 이어가지고 더블킥 실전 훈련 영상이라고 해서 따로 한 번 더 다뤄봤습니다. 한 번 더 다룬다고 해서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트리플렛에서 더블킥을 밟는 법을 다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응용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훈련법을 다시 더블킥을 다루면서 제작한 이유는 드럼스토리 채널에 있는 더블킥 훈련법에서 트리플렛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밟는 방법과 구체적으로 발 모양, 발이 전체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틀리게 실제로 연습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참아야 되고 그리고 얼마큼 그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력과 그리고 템포 유지가 중요한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 지금 제자분들 중에서 지금 라틴곡 쪽에 지금 MR을 이용해서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라틴곡이라 하면 더블킥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립니다. 이런 식으로 깔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더블킥이 나오면서 라이드와 손이 리듬들이 변형이 돼서 곡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분들 중에서 더블킥을 속도가 빠르지도 않아요. 한 90에서 한 100 사이 정도에서 곡이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듣고 악보를 보고 이제 진행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왜냐하면 90하고 100이 빠른 템포가 아니니까 진행을 하면 막상 한두 마디 가다가 속도가 빨라져 버려요. 무슨 현상이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금방 제가 연주할 때 느끼셨죠? 처음 템포하고 틀리게 마디가 반복이 되니까 박자가 앞으로 빨라져 버리고 쏠려 버리고 다시 또 늦어지고. 자, 이게 제가 드럼 스토리 채널에 있는 더블킥 발음법의 트리플렛하고 틀리게 뭐가 중요하냐? 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더블킥을 활용해서 곡에 적용하고 그럼 일단 곡이라 하면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든 게 라틴 곡이니까. 그리고 곡뿐만이 아니라 그 템포를 유지하고 제가 아까 인내라는 얘기를 했죠. 참고 그거를 타임키핑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특히 초보 중급 분들도 또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레슨 받으러 오셔가지고 직접 녹음을 해보면 한 두 마디만 가버리면 틀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유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행하시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아, 선생님 이거를 마디를 쭉 진행을 하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내가 이렇게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더블킥 훈련법이 있지만 다시 실전 훈련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영상에 참고할 만한 영상이 지난주에 바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틴 드럼 솔로 영상인데 그 부분이 제가 약 3분 좀 넘는 러닝 타임 동안 계속 킥을 움직이면서 그 위에 손을 계속 변형을 합니다. 자, 그런 솔로를 예를 보시면 그게 곡이 3분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더블킥이 계속 들어가죠. 클릭에 딱 맞게. 그런데 손이 계속 변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손이 먼저 변형이 되는 부분을 하기 전에 킥과 이 손이 기본에서 유지가 되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이 본 영상의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템포 총 5가지로 80, 100, 132, 160, 180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제 연주를 같이 보시면서 세트해서 따라 연주하시면서 트레이닝할 수 있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템포 80부터 180까지 훈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